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됐는데요.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건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건설 현장의 대처 상황을 살펴 노동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였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긴급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실제 현장을 살피게 된 겁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실 상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옹벽 석축 등을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조치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공정간에 이제 그 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작업 공정상 이제 해체를 하고 다음 공정을 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이 이제 철거가 된 상태가 이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서 작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절연용 보호구 착용, 충전부 및 배전반 빗물 유입 차단 등 관련 예방 안내 수칙을 안내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을 진행하면서 미처 알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노동안전지킴이분들이 그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그 관찰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걸 참고 삼아서 좀 더 안전한 현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내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온열질환 예방조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폭염 대비 단계별 대응 요령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나 폭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주분들께서는 안전이 경영의 일부로 꼭 포함시켜서 경영활동을 해주시고 노동자분들께서는 자기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내 중대산업재해를 5년 이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장 중심의 집중관리와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